평소에 고야는 호기심 많고 놀기 좋아하는 보통의 아가. 애교는 또 어찌나 많은지 볼수록 빠져들어 다들 쓰러질 정도. 저는 빨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말구가. 분명 생후 25개월이 맞건만 허리 둘레는 무려 34인치에 달하고 허벅지 둘레는 20인치. 맞죠. 게다가 몸무게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육박한다. 이렇다 보니 제 나이에 입어야 할 옷은 옷장에 들어간 지 오래. 저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입어야 정상이거든요. 두돌 된 애들이 24개월 정도까지 입는 옷인데 고야는 돌 때까지 입었죠. 폭풍 성장의 뚜렷한 흔적. 누가 봐도 초등학생 옷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형들과 같은 옷을 입는다. 근데 예전 꽃가옷에 미련이 더 많은 녀석. 알록달록 옛날 옷들만 보면 시원한 입겠다고 때를 쓰니 난감한 엄마. 입은 것도 벗은 것도 아니고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다면 고야는 또래들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분명 또래이건만 한눈에도 비교 5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고야의 존재감. 그렇다 보니 고야가 탈 만한 놀이기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지난달까지는 이렇게 밀어두면은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들면서는 다리가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급기야. 놀이기구에 꽉 껴 넘어지는 사태까지. 괜찮아. 빗바닥에 뭐 들어있어? 엄마의 작전에 금세 눈물 뚝. 몸집도 두 배, 기운도 두 배지만 이렇게 금방 깨르르 웃는 걸 보면 천상 아가는 아가다. 그날 오후 두 모자가 외출에 나섰다. 고야가 좋아하는 유모찬 아들이. 근데 좌석에 비해 그 탑승객 너무도 우람하다. 고야의 운동을 위해 2, 3일에 한 번은 꼭 시장에 들른다는 엄마. 오래간만에 나왔다 너. 예뻐졌어요. 엄마와 고야가 시장에 떴다 하면 시선 집중, 관심 폭발. 아이고 고마워요. 기나긴 여정을 마친 고야. 자석에 끌리듯 어디론가 향하는데 얼핏 보면 여자 같죠? 어? 그리고 하는 행동이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거 돼지 껍데기 같은데? 아이고. 실수야. 아니 돼지 껍데기를 붙이고 막지. 25개월 베이비가 돼지 껍데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또 처음. 저도 아직 못 먹어요. 돼지 껍데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꼬리. 아 꼬리. 꼬리 먹을래요? 꼬리? 족발집 아저씨와의 모정의 대화 뭔가 건네봤는데? 돼지 꼬리요. 정말 잘 먹어요. 예, 예. 정말 잘 먹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고야의 단골집. 어쩐지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더라니. 고야야 그거 맛있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34kg이나 나가는 고야를 유모차에 태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설상가상 언덕길까지 만나면 엄마는 녹초가 되고 만다는데.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야는 세상 모르는 편안한 얼굴로 꿈나라에 빠졌다.